밭에서 수확한 농산물로만 차려진 건강한 밥상입니다. 이건 오이무침이고요. 이것은 비트장아찌입니다. 비트장아찌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맛있네요. 고추 건조기에 말려서 만든 비트장아찌고요. 이건 고추 중에서 미인 고추입니다. 굉장히 아삭아삭하는데 전혀 맵지 않고요. 약간 풋내는 나는데 식감은 좋습니다. 이건 호박 볶음입니다. 애호박도 그러고 조선호박도 그러고 호박이 작을 때 이렇게 넣고 볶은 호박 볶음입니다. 호박 볶음은 약간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박 볶음도 참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장아찌가 약간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이 당기고 잊지 못하는 맛이에요. 고추도 막 수확한 고추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호박 볶음은 수저 한 숟가락 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밥맛 없는 여름에는 바로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랑 오이, 비트장아찌도 맛있고요. 호박볶음도 한 수저. 밥 한 그릇 금방 뚝딱입니다. 정말 맛있네.
호박, 오이, 비트로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의 향긋함, 비트의 약간 쌉싸름 맛, 호박의 그 볶아진 약간 부드러운 맛이 정말 좋네요. 여기에 아삭아삭 고추다. 밥 한 그릇. 정말 맛있네요. 오이 무침, 비트 장아찌, 호박 볶음, 아삭아삭, 고추. 아우, 환상의 조합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먹고. 호박볶음, 오이무침, 비트장아찌, 고추. 아,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밥맛 없는 여름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좋네요.